7시 오늘 제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와 북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한라산엔 많은 눈이 내렸고 또 이 눈이 얼어붙으면서 중산간 일부 도로에선 한때 월동 장비를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요. 동장군이 왔다고 느꼈던 오늘 곶자왈에서는 희귀 식물인 제주 백서향이 평년보다 한 달이나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건데요. 이상 고온으로 호주는 이 5개월째 산불이 번지고 있다고 하죠. 일찍 개화한 제주 백서향이 제주에서도 이런 대형 참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건 아닌지 곱씹게 됩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7시 오늘 제주, 오늘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KBS가 단독 보도해드린 원앙 폐사 속보 이어갑니다. 집단 폐사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전합니다. 최근 들어 공항 관련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일본 현지 취재와 함께 친절한 뉴스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2019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제주시의 신산머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을을 바꾸는 주민들의 이야기, 7시 소돌이에 담았습니다.